그래서 아, 이 마이클슨 몰리의 실험으로부터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하나 둘 이렇게 만들어내는데, 원래는 상대성 이론은 일반 상대성 이론과 특수 상대성 이론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특수 상대성 이론을 먼저 배우게 될 건데, 그 이유는 뭐냐면 사실 특수한 조건에서의 상대성 이론이란 뜻이야. 여러분들, 특수한 조건은 과학에서 오히려 쉽습니다. 어렵고 복잡해서 특수하다가 아니라 제한된 조건의 특수성을 얘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아, 특수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이제 한번 좀더 언급을 좀 해보자고요. 자, 근데 이 특수 상대성 이론이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 아인슈타인은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가설을 세워. 특수 상대성 이론에 가설이 있죠. 나중엔 다 찾아내주고 증명이 되어집니다만은 처음엔 가설이었을 거야. 근데 이게 뭐냐면 여기 보면 자, 첫 번째 이제 모든 관성자폭에서 물리 법칙은 동일하게 성립한다. 그 다음에 광속의 불변이 그러니까 광속, 빛의 속도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 두 가지죠. 특수 상대성 이론의 가설 두 가지가 뭐가 되는 거냐면 이걸 쓰면은 첫 번째는 뭐냐면 상대성 원리야. 즉 모든 관성자폭에서 물리 법칙은 동일하게 성립. 이거는 좀 알아두십시오. 자, 이거는 상대성 원리라고 해서 상대성 원리라고 해서 모든 관성좌표계에서 모든 관성 좌표계에서 뭐가 성립된다고? 물리 법칙이 다 동등하게 성립된다고. 물리 법칙 다 성립. 자, 요거는 제가 설명을 할 거예요. 물리 법칙이 동등하게 성립한다. 자, 이거를 우리가 상대성 원리라 부르고 또 하나는 이제 좀 이따 쓰게 될 광속 불변의 원리가 되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봅시다. 우리가 여기 보면 뭐 운동 제일 법칙, 관성 법칙을 만족하는 좌표가 관성 좌표계라고 되어 있는데 단순한 예로 이런 거 봅시다. 우리가 어떤 트럭이 있어. 그러니까 지면에 어떤 트럭이 있고요. 그 트럭이 수레라고 표현해도 관계없고요. 이 수레가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 운동을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여기 위에 어떤 양반이 어떤 사람이 있는 거야. 근데 여기서 공을 던져 올린 거지. 쉽게 얘기하면 얘가 공을 던져 올리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그냥 낙하하는 이런 상태로 관측이 될 거야. 누구 입장에서? 이 안에 타 있는 A 입장에서. 됐죠? 자, 그러면 얘는 그냥 오르락다 내렸다. 올라가는 동안에 일반적인 우리가 운동 법칙 F는 MA란 식 성립할 거고 내려오면서 당연히 성립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성립이 된 거냐면 이번에 이 운동 자체가 얘가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는 찰나에 여기까지 왔어. 이 수레의 운동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을 하고 온 거야. 1번 위치에서 2번 위치까지 이동을 해서 온 거야. 물론 얘 A라는 놈은 똑같이 지가 하던 방식대로 이렇게 던져 올린 거야. A 입장에서는 지금 공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밖에서 정지하고 있던 어떤 또 다른 B라고 하는 양반이 있는 거야. 자, 근데 이 B라고 하는 양반은 어떻게 돼? 똑같은 운동이지만 이 운동 자체가 잘 봐. 얘 입장에서는 그냥 여러분들 이건 이렇게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만약에 제가 지하철을 타고 있는 상태에서 물체를 던져 올리잖아요. 나도 같이 움직이는 상태가 되면 나도 움직이고 얘도 움직이니까 이렇게 떠서 그냥 떨어지는 걸로 보여요. 그런데 나는 툭 던져서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밖에 정지하고 있으면 어떤 던져 올린 물체가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포물선 곡선을 그리면서 이동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얘 입장에서는 이 공의 경로가 이렇게 보이게 될 겁니다. 이거는 누구의 입장이야? B의 입장이야. 자, 그러면 이 B의 입장에서 마치 포물선, B의 입장에선 포물선 운동을 하는 것처럼 보여. 그러면 얘는 그러면 운동 법칙 이런 거다안 쓰이나? 아니지. 똑같이 여기도 이렇게 대신 빗변 방향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알제 F는 MA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운동 법칙 일반에 대해서 요 상태가 됐든 요 상태가 됐든 뭐 이건 적용됐다가 안 됐다 이런 게 아니라 늘 운동 법칙이란 일반 법칙은 다 적용이 될수 있다는 뜻이야. 운동 법칙이 만약에 다르게 적용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뉴턴 법칙에서부터 모든 운동 법칙은 다 일반화될 수 없는 식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냥 쉽게 생각해. 상대성 원리라는 거는 모든 좌표, 모든 관성 좌표에 대해서 그냥 운동 법칙은 다 똑같이 성립되는 거야. 얘 입장에서도 F는 MA, 얘 입장에서도 F는 MA. 다만 얘 입장에서는 지도 같이 움직이니까 그냥 오르락 내리락으로 보이지만 얘 입장에서는 포물선 운동으로 보여. 분명 운동의 관측의 포인트, 즉 누구 입장으로 보느냐에 따라 그 궤도나 궤적이 다르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운동 법칙은 일정하게 성립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다 쓸게. 두 번째는 뭐냐면
광속불변의 원리야. 자, 요거는 참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조금 어이가 없을 수도 있는데, 자, 이 아인슈타인은 이런 고민을 한 거야. 여러 가지 물리적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자, 우리가 빛의 속도라고 불리는 아이, 즉 광속, 빛의 속도 광속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화가 없다라는 거야. 이거는 뭐냐면 관측자의 상태에 관계없이 빛의 속도는 무조건 일정하다는 거죠. 그럼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여기 관측자 3명을 그릴게요. 여기 관측자가 1, 1번 A, 그 다음 또 다른 애가 여기 있어. 2, B, 세 번째 얘는 C가 있어. 이렇게 3명이 있는데, 자, 똑같은 출발선에서 빛이 옵니다. 빛은 그냥 이렇게 온다고 생각합시다. 빛이 이렇게 다 오고 있다고 생각해. 자, 빛이 여기 광원이야. 빛이 이렇게 오는 거죠. 뭐 여기 입장에서 똑같은 위치에서 빛이 오고 있는 거고요. 얘도 똑같은 입장에서 빛이 이렇게 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봅시다. A는 이 상태에서 정지하고 있었어. 그러면은 이때 빛의 속도를 C라고 하면 우리가 봤을 때 빛의 속도는 C로 오는 것처럼 얘는 느껴집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B가 얘한테 다가갑니다. 임의의 속도 V로. 그러면 빛의 속도는 C로 오고 있으면 원래 얘가 봤을 때 우리는 상대 속도 관점에서 C 더하기 V로 오는 것처럼 느껴져야 하잖아. 그게 아니라 얘가 봤을 때, 자, A가 봤을 때 빛의 속도 C로 느껴진다 그랬고, B가 봤을 때도 빛의 속도는 C라고 느껴지는 거야. 또한 C가 이렇게 도망가고 있어, V의 속도로. 빛의 속도는 C야. 그럼 얘가 봐도 빛의 속도는 C로 느껴지는 거야. 즉, 빛의 속도는 이 C라는 상태가 주구장창 유지가 되는 거야. 어떤 관측 상태가 되더라도. 얘가 됐든. 티처,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여러분들이 흔히 세팅 일반적 인식 구조에서 속도라는 것은 시간에 따른 뭐의 변화량, 거리의 변화량,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의 변화라는 건 뭐냐면, 그동안 우리는 시간에 대한 관점 자체가 고정되어 있었다고. 뒤에서 다시 설명할 건데, 여러분들한테 1초는 째깍째깍 이 정도 수준이면, 나도 여러분들 똑같이 째깍째깍 이 정도 수준인데, 이 아인슈타인은 슈퍼똘똘이 왕똘똘이라 마인드 자체를 바꾼 거야. 자, 좀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 1초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초야. 1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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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는 거야. 여러분이나 저나 누구나 다 1초를 그렇게 인식을 했는데, 그래서 시간이라는 어떤 간격에, 1초라는 단위 간격의 그 길이값은, 길이값? 어떤 간격은? 저 표현하기도 애매하지만, 1초라는 요만큼의 양은 픽스야. 고정된 것으로 인식했던 게 그동안의 생각이라면, 바뀐 거야. 어떻게? 어떤 운동 상태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떤 사람은 1초라는 텀을 요만큼, 우리가 알고 있는. 근데 어떤 경우에는 1초라는 텀을 이만큼이 1초가 되는 거야. 다 같은 1초야. 하지만, 어떤 사람 1초, 1초, 1초지만 운동이 매우 빠르게 뭐 이런 특수한 조건 속에서 1초, 1초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뭐야? 시간이 어떤 단위 시간에 대한 관점이 변화가 되는 것이 아닌 픽스된 값이다. 이러한 과정들로 인식을 해서 만들어내는 게이 특수한 데서 이론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도 좀 어렵죠? 이건 이제 개념적으로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런 식의 이론, 즉 가설 조건이라는 인식을 좀 하시고 머릿속에 담아 두십시오. 운동 법칙은 때렸다 죽여도 무조건 성립한다는 첫 번째 내용과 어떠한 관측 상태여더라도 진공의 조건을 좀 담고요. 매질이 없는 진공 조건에서 빛이 온다면 빛은 얘든 다 C. 빛의 속도 일정하게 인식이 된다. 이걸 광속 불변의 원리라고 해. 자, 그러면 이렇게 광속 불변의 원리가 적용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광속 불변의 원리가 적용됐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광속 불변의 원리를 적용했을 때에 어떠한 상황들이 벌어지는지를 볼게요. 그중 첫 번째가 뭐냐면 동시성의 파괴야. 동시성의 개념 파괴. 동시성 개념의 파괴. 동시에 일어났다는 현상이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동시에 어떤 사건이 발생했다라는 건
관측이 됐든 뭐가 됐든 동시에 일어나야 되는 건데 이게 좀 바뀌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뭐 상대성 뭐 이렇게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자, 쉽게 가봅시다. 한번 간단하게 어떠한 이러한 큰 뭐 기차가 있어. 은하철도 999 아니? 기차가 있어. 그런데 얘가 매우 빠르게 이동합니다. V라는 속도로 이동을 하는데 여러분들 좀 이거 조건이 있습니다. 이 광속불변의 원리가 됐던 상대성 원리가 됐던 특수상대성 이론에 대한 가설 조건에서 핵심 조건 중에 또 다른 하나는 매우 빠른 운동할 때 얘가 사실상 매우 빠르다. 거의 빛의 속도에 근접할 만큼 빠르다. 0.6c 빛의 속도 c라고 했을 때 0.6c, 0.8c 대부분 이 두 개의 숫자밖에 안 나와. 그러니까 매우 빠르다는 조건 속에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전체 길이의 딱 중심점에 여기라고 잡을까? 요쯤에 뭘 한 거냐면 여기 어떤 아이가 있고 양쪽에다 빛을 뿅뿅 쏜 거야. 그럼 이 빛은 어떻게 되겠어? 여기에 관측장치가 있는 거고 여기에 관측장치가 있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와 여기서 길이가 똑같다고요. 여기서 길이가 L이면 여기서 거리도 L 이렇게 잡혀있는 상황이야. 자, 빛이 가는데 빛이 어떻게 가냐면 얘가 뿅 쏜 거야. 그걸 관측한 거야. 이렇게 뿅 하고 빛을 하나 쏜 거고 얘도 이쪽으로 뿅 하고 빛을 쏜 거야. 분명히 여기서부터 문제가 없는 게 이 안에 있는 관측자 기준이야. 안에 있는 A라는 관측자 기준이야. 자, 그러면 이 거의 빛의 속도를 근접하기 매우 빠르게 움직이는 이 어떤 뭐 기차 같은 애가 있는데 그 중간에 얘가 빛발생기를 이용해서 뿅! 뿅! 하고 쐈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면 얘 입장에서는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 똑같고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 똑같다고. 그럼 여기서 동시에 뿅! 하고 관측이 돼야 돼. 띠딩이 아니라 뭐 또는 띠딩이 아니라 띵! 하고 울리게끔 부조가 발생한다 치면 여기서 띵! 하고 동시에 도달하게끔 만들어낸 거야. 그러면 A 기준에서는 A의 관측자 입장에서는 양측 뭐라 해? P점과 Q점이라 표현할까? Q점이 있을 때 P와 Q의 빛이 동시에 도달한 거죠. 동시에 도착, 도달. 뭐 이렇게 똑같은 얘기니까 이렇게 된 거야. 자, 그런데 이 현상을 이렇게 빨리 움직이는 현상을 얘 입장에서 누가 밖에 있는 B라는 어떤 아이가 있는 거야. 그럼 얘는 같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얘 입장에서는 정지해 있다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봐라. 얘 입장에서는 여기 있는 어떤 광원이 있어서 얘가 뿅뿅 쏜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그림이 좀 그렇게 표현되어 있으니까 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되는 거냐면 쉽게 얘기해서 빛이 가고 있지만 그만큼 얘도 좀 멀어진다고 생각해봐. 빛이 얘를 쫓아왔는데 얘가 조금씩 멀어지고 얘는 다가와. 그러니까 얘 입장에선 살짝만 그릴게. 이렇게 되면 실제로 빛이 다가가는데 마치 광원이 이쪽에 약간 이쪽으로 쏠려 있는 듯한 효과가 본다고. 왜 그러냐면 얘 입장에서는 같이 움직여. 얘가 이만큼 이동하는데 얘도 이만큼 똑같이.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똑같이 인식이 되지만 B 입장에서는 이 P와 Q 지점이라고 했을 때 거의 빛의 속도에 근접하기 위해 빠르게 움직이게 되면 똑같이 일어나는 이 현상, 이 내용을 B가 봤을 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가 먼저 1차로 도착하고 그 다음에 빛이 여기에 두 번째로 도착하는 이런 효과를 보게 돼. 차이가 생기겠죠. 왜? 쉽게 해서 여기서 빛 쏘았는데 얘가 도망간다고 생각하면 돼. B 입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P에 먼저 도달하는 거야. P에 먼저 빛이 도달하는 거야. 그 다음에 Q가 나중에 도달해. 그럼 동시에 일어난 게 아니잖아. 똑같은 현상이라도 이렇게 매우 빠르게 운동하는 아이의 운동 상태를 관측할 때는 그 조건이 어떠냐에 따라서 동시적이라는 개념이 성립되지 않을 수 있다. 이게 동시성의 개념의 파괴예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동시성이면 그 다음에 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자, 그러면 제가 얘기했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뭐냐면 이제 시간 팽창이랑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냐면 길이의 수축이라는 거거든. 근데 제가 이거 좀 쓸 때 마땅치 않으니까 이거 한번 지우고 나서 그 부분도 중요하니까 계속해서 한번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 잠깐만 기다려. 자, 이제 계속 가볼게. 이제 뭐냐면 봐봐. 특수상대성 이론해가지고 이제 동시성의 개념이 다르다. 동시적이라는 개념이 파괴됐다. 이 내용 말고 이제 어쩌면 중요한 건데 이게 두 번째인데
내가 또 동글뱅이를 표현했나? 어찌됐건. 자, 시간 팽창. 시간이 지연되는 거. 시간이 팽창되다 또는 지연되다라고 표현해. 타임 딜레이션이라 표현을 합니다. 시간 팽창 또는 시간 지연. 타임 딜레이션. 자, 이게 무슨 말이야? 결론부터 얘기할게. 나 정지해 있어. 매우 빠르게 움직여. 그럼 저 빠르게 움직이는 A의 시간은 천천히 가는 걸로 인식이 돼. 그게 결론이야. 자, 일단 복잡한 과정식에 대한 문제 빼고. 나 정지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애가 거의 빛의 속도에 근접하기 매우 빠르게 움직여. 그럼 저 아이의 시간은 느리게 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천천히.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거 좀 기억을 잘 해두셔야 되는 게 이런 거야.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예를 좀 하죠. 자, 여기 이런 어떤 행성에서 이 안에 있는 아이가 우주선을 타고, 너무 크게 그리나? 우주선을 타고, 그래서 출발을 했어. 요이 땅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어. 그럼 얘가 여기까지 온 거지. 너무 짧게 그렸다. 뭐 이렇게 왔다 쳐. 쾅 박았어. 이렇게 왔어. 그러면 지금 여기서 얘가 매우 빠른 속도로 가는 거죠. 지금 매우 빠른 속도로. 그러니까 얘가 매우 빠른 속도 V로 가는 거예요. V로.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리고 이 안에는 안에서 같이 빠르게 이동하고 있는 A라는 놈이 있는 겁니다. 자, 다시 P라는 행성에서 Q라는 행성까지 가는데 얘는 여기 우주선을 같이 타고 있는 거고 이 부위는 뭐 0.8C 혹은 0.6C와 같이 매우 빠른 속도로 뾰롱 하고 이동한 거예요. 그런데 고민의 여지가 없는 게이 안에 있는 입장에선 지가 여기서 시간을 재는 거야. 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 어떤 사건에 대한 시간의 측정이란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얘가 여기서 출발을 했지. 그럼 여기서 지 시계 갖고 측정하는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 도착했는데 여기 시계가 있는 거야. 그 시계를 딱본 거야. 다시. 여기서 뿅 하고 출발해서 여기 도착했는데 얘가 여기서, 시계가 얼마군. 이렇게 측정했다고 생각해야 돼. 사건이라는 건.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얘가 여기서 측정한 어떤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시간. 이렇게. 그럼 얘는 그냥 원래 시간 어떤 특정 시간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얘가 이렇게 되는 거 말고, 이 시간 말고, 또 하나는 원래 우리가 이 상태에서 밖에 어떤 애가 있을 거 아니야. 이 밖에 어떤 애는 그냥 정지하고 있는 거야. B라고 하는 애는 그냥 정지 상태야. 그러면 이 정지한 상태 입장에서 얘가 쉽게 해서 A가 다시, A는 G가 안에서 같이 움직이면서 시간을 측정한 거고, B 입장에서 어떻게 된 거야? B 입장에서는 이 우주선이 P에서 출발해서 Q까지 도착하는 순간을 시간을 잰 거고, 여기 딱 도착하면 여기서 시간을 딱본 거야. 그런데 결론은 얘가 봤을 때 얘의 시간이 정지에 있는 아이가 봤을 때 매우 빠르게 움직이는 이 아이의 시간이 딜레이션, 지연되다, 천천히 가더라 이거야. 이게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내용이지만, 아, 이렇게 측정되는 걸 우리가 이제 시간 지연이라고 보는 거야. 자, 그럼 봅시다. 얘가 다시 보시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만약에 이렇게 생각합시다. 보통 이 시간의 측정을 보게 되면 어떻게 표현하게 되냐면, 이렇게 표현해. 여기를 다시 한번 여기다 그릴게. 보통 이 안에 있는 애가 어떻게 본 거냐면, 우주선이 이렇게 있으면, 이 우주선 안에서 여기다가 빛 발생 장치를 뿅 하고 쏴. 그럼 여기서 천천히 튕겨 맞고 되돌아오는 시간을 재. 다시 얘가 뿅 하고 쏴. 맞고 되돌아오는 시간을 재. 누가? 안에 있는 누가? A가. 자, 만약에 이 우주선의 높이를 L이라고 둘게. 그냥 이건 임의로 둔 거야. 근데 이거 누굴 쏜 거야? 빛을 쏘니까 빛의 속도 C죠. 다시 우주선은 날아가고 있어. 그냥 V로. 자, A가 우주선 안에서 뺨 싸가지고 뿅뿅 하는데 걸린 시간을 쟀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우주선 내에서 A라고 썼다. 우주선 안에서 본 거야. 우주선 안에서 빛이 왕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 빛이 왕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두자. 자, A.
자, 우주선 안에서 빛이 왕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두자고. 그것을 임의적으로 델타 t에 적어둘게. 그런데 여러분들아, 시간은 속도분의 거리죠? 자, 그럼 시간은 속도분의 거리면 여기다 계속 쓸게. 이 델타 t의 제로는 무슨 속도로 갔지? 빛의 속도로 갔네. 그다음 거리는 왔다리 갔다리 몇 L? 2L이 된 거죠.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된 거야. 자, 그런데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우주선 밖에서 보는 얘야. 그러니까 얘가 지금 여기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이거 살짝 지울게. 이거 좀 넓게 그릴게. 여기만. 크게 문제 없으니까. 자, 이렇게 A가 안에서 일어나는 걸 봤는데 이 밖에서는 얘가 이렇게 우주선이 이동하는 경로를 계속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우주선이 여기까지 Q 이렇게 됐다.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본 거냐면 지금 이 우주선 안에서는 이렇게 간 거잖아, A 입장에선. 그런데 이 밖에서 본 B 입장에서는 A 입장에서 여기서 여기까지 천정까지 가는 동안을 B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가는 것처럼 보인다고, 빛이. 왜? B 입장에서 우주선이 이렇게 이동을 하니까. 그 다음에 천정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동안 B 입장에서는 빛이 이렇게 이동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어우, 거의 직선에 가까워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아, 그럼 좀, 아, B가 봤을 때 빛의 경우는 이렇게 보일 수 있겠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야. 그동안 우주선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한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올라가는 동안에 우주선이 일로 이동한 거고, 내려가는 동안에 우주선이 이렇게 내려가 이동한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 얘가 나름의 시간을 잰 거야. 이렇게 된 거지. 델타 t.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좀 합시다. 우리가 지금 보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 지금 얘가 있어. 얘가 어떠한 시간을 측정하게 되는데 지금 얘가 측정한 시간, 그러니까 쉽게 얘가 봤을 때 얘의 시간이 어떻게 되는 것처럼 보인다고? 더 느리게 가는 것처럼 보인다고. 자, 다시 똑같은 현상을 관측했는데 얘 입장에서는 뿅 하고 이만큼의 시간이 걸렸어. 근데 이 똑같은 현상을 얘가 보면 더 천천히 가는 것처럼 보여. 천천히. 즉 얘의 시간이 느려지는 것처럼 보여.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의 시간이 어떻게 되는 거? 느려지게 되는 거.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의 시간이 천천히 가는 것. 타임이 딜레이션 되는 것.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냥 보통 수식적으로 전개를 해보면 봐봐. 피타고라스지.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간 길이를 표현해 볼게. 길이. 요 길이. 길이는 속도 곱하기 시간인데 여기는 빛의 속도 이동이니까 빛의 속도로. 시간은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 거냐면 지금 누가 본 거야? 얘 거야. 이 경로는 얘가 측정한 거. 2분의 델타 t. 편도 시간이니까. 그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도 표현할 수가 있겠네. 이건 우주선의 속도 v로 2분의 델타 t.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는 길이 아까 정했어. L.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관계식으로 임의적으로 표현하면 자, 2분의 C의 델타 T의 토탈의 제곱은 자, V의 2분의 델타 T의 토탈의 제곱 더하기 L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게 이제 여기 기본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과정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요, 이거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이렇게 쓸게. 이제 좀 전개가 돼야 되니까. 이걸 이제 델타 t에 대해서 정리하는 거야. 제곱해주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 제곱해고 제곱해주고 다 묶어내는 거야. 지금 우리가 어차피 얘네들 다 정리해서 빼주면 여러분들 이걸 어떻게 할수 있냐면 델타 t 제곱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목표로 잡는 건 델타 t에서 정리하는 거야. 델타 t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거 정리하시면 자, 델타 t가 나올 거고요. 이 델타 t는 어떻게 나오냐면 c분의 2l에 2L은 여기서 L은 대문자 이쪽 쓱쓱쓱 자 C분의 2의 L에 여러분들 이거 소문자든 대문자든 관계없지만 저는 대문자로 쓰기 시작했으니까 2대 그 다음에 얘는 루트에 1 마이너스 C분의 V에 뭐가 되는 거냐면 토탈의 제곱 이러한 관계식으로 바뀝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C분의 2L이란 값이 C분의 2L이란 값이 얘였거든. 얘였거든. 그래서 요거 쓰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델타 t는 델타 t 제로에 곱하기 2개 나와요.
근데 이 값을 우리는 이제 감마라고 표현할 거야. 그래서 감마 이렇게.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요값 자체는요 항상 1보다 큰 값이 나오게 되거든. 1에서 어떤 값을 빼는데 v는 무조건 c보다 작다고. v는 c보다 작다고 무조건. 그러니까 0점 얼마가 돼? 1 마이너스 얼마는 1 마이너스 0점 얼마? 0점 얼마 분의 1이야. 무조건 얘는 1보다 큰 값이 나와요. 감마는 1보다 큰 값이 나온다고. 아, 그러면 즉이 델타 t라는 거는 이 현상을 누가 관측했어? 밖에서 관측한 거지. 밖에서 관측한 B 입장에서 잰 시간이 델타 t고 안에서 관측한 똑같은 현상, 빛이 뿅뿅 내려가는 이 현상을 관측한 걸 안에서 관측한 놈이 델타 t 제로였다고. 그런데 델타 t 제로 대비해서 감마 배만큼 더 크잖아. 그 얘기는 똑같은 현상, 자 봐봐, 뿅 하고 뿅 하고 내려오는데 걸린 시간을 잰건이 안에서 잰 거야.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간 재는 건 똑같아 사실은. 근데 그것을 그게 아니라 밖에서 정지한 채 빠르게 움직인다는 조건에서 얘가 이 안에 있는 현상을 측정하게 되면 이 안에 있는 현상이 천천히 일어나는 거, 느리게 가는 것처럼 보인다고. 결국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에서 빠르게 운동하는 아이의 타임, 시간은 느리게 가는 것처럼 지연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시간 팽창이라고 부릅니다. 좀 어렵죠? 응. 자, 그래서 이거고. 그럼 이게 시간 팽창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그럼 이제는 똑같은 현상을 다시 다르게 보는 거야. 길이 수축인 거야. 길이 수축. 길이 수축도 같이 얘기를 좀 해볼게. 길이가 짧아진다? 자, 이거는 좀 무슨 말이냐면. 이건 또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보면은 쉽게 얘기하면. 빠르게 움직이게 되면, 자, 다시, 이건 이제 또 헷갈리면 안 돼.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지금 얘가 일어난 현상에 대해서,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밖에서 정지한 놈이 빠르게 움직이는 놈을 보면, 이 빠르게 움직이는 놈의 사건이 천천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인다. 시간 팽창 또는 시간 지연. 이렇게 인식이 되는 거라면, 이런 경우에 지리 수축은 쉽게 얘기하자. 여기는 뭐 등속 운동하는 좌표계의 물체의 뭐 길이를 정지한 좌표계 관측하면, 이 관측된 길이가 원래 길이보다 짧게 측정한다. 자, 이게 무슨, 이게 복잡하잖아. 복잡하잖아. 쉽게 생각하면 여기 있는 걸 이용해서 한번 설명하고 여기 있는 걸로도 설명할게. 길이 수축은 이런 거야. 잠깐 볼게요. 지금 얘는 P라는 지점에서 Q라는 지점으로 왔다. 다시 P라는 지점에서 Q라는 지점으로 왔다. 그지?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이거 지울까?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가 있다고 생각한 거냐면 자가 있다고 생각해. 긴 자. 여기까지 이렇게 긴 자가 놓여 있어. 됐죠? 긴 자가 놓여 있어. 근데 이거를 역시나 앞에서처럼 밖에 있는 B라는 놈이 정지 상태에서 얘의 시간 기준은 델타 t였다. 여기서 일어난 사건이. 자, 얘가 봤을 때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를 재면 그게 L이 될 거냐? 길이 L. 근데 얘는 얘가 여기서 측정한 길이 L. 이 L. 여기서 길이 L은 여기 이 L이랑 다른데. 그러니까 여기를 그냥 뭐 D라고 할까? D. 디스턴스 거리 d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v라는 우주선의 속도로 g가 이 사건이 일어나는 동안 여기 도착한 거니까 델타 t라는 걸로 가는 걸로 인식을 해도 관계없어. d라는 걸. 근데 이때 이 d는 그냥 우리가 새층 정지한 상태에서 여기서 여기까지의 자의 길이를 측정한 거랑 똑같다고. 그래서 이걸 원래 d의 제로. 원래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변화된 길이의 관점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길이. 그래서 이걸 고유의 길이라고 표현해. 자, 일단 여기까지만 들어두세요. 그런데 이 똑같은 현상을, 자, 봐. 얘 입장에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놓여있는 이긴 자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거냐면 짧아 보인다고. 왜? 잘 봐. 얘 입장에서는 지가 오른쪽으로 가지만, 지가 오른쪽으로 가지만 상대적으로 이긴 자가 마치 긴 자가 자기 반대로 빠르게 이동하는 것처럼 인식을 할 수도 있어. 반대 방향으로. 다시. 얘 입장에서는 이 자가 이렇게 빨리 이동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다고.
결론은 길이 수축이라는 건 이렇게 빠르게 이동하는 물체의 길이가 짧게 인식됐다는 거거든. 얘 입장에서는 지가 오른쪽으로 가지만 상대적으로 여긴 자가 이렇게 빠르게 반대로 이동하는 것처럼 인식할 수 있다고. 그러면 이 길이가 얘가 봤을 때에는 이 길이가 원래 길이 V0 델타 T 어떤 이게 100이면 100, 200이면 200이 나오겠지? 100보다 더 짧게 80이 나오든 60이 나오든 짧아 보인다는 뜻이야. 이게 길이 수축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에서 이 우주선 안에서 이 자의 길이, 자, 우주선 안에서, 우주선 내에서 뭘 측정한 거냐면, 마치 이걸 자라고 표현했다 그랬다. 자, 이 D0, 자의 길이, 이 길이, 거리를 측정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우주선 입장에서는 똑같이 우주선의 속도로 가는데 G시간으로 간다고, 델타 T0. 자, 그런데 이거는 요 값이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거야. 그럼 얘는 그냥 D라고 표현할게. 얘는 D0라고 표현했고, 얘는 D라고 표현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뭘 표현할 수가 있냐면, 뭘 표현할 수 있냐면, 여기서 델타 T라는 값은 V분의 D의 제로라 쓸수 있어. 델타 T라는 건 V분의 D제로. 이거 변형식 만들 수 있다는 뜻이야. 뭐 이거 굳이 안 써도 앞에서 이걸로 썼던 걸로도 표현할 수가 있다고.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델타 T가 델타 T제로의 감마 이렇게 표현돼 있잖아. 아니면 여기도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 델타 T제로는 감마분의 1에다가 델타 T 이렇게 쓸수 있겠죠? 이거 그냥 산수적인 거야. 여기다 이걸 대입해. 그로 V는 이거 대입하면 감마분의 1에 델타 T가 되는 건데, 이 값은 V의 델타 T가 이거였지. D0에다가 감마분의 1을 한 값이고, 이 값이 D가 돼. 즉, 얘가 빠르게 움직이면서 이긴 자가 자기 뒤로 가는 것처럼 보였을 때의 이 자의 길이는 원래의 길이 D0 대비해서 감마분의 1만큼 짧아 보인다는 뜻이야. 자, 다시 가보자. 이게 헷갈린다고. 이렇게 가는 거야, 길이 수축은. 이런 문제들이 나온다고. 잘 봐요. 어떠한 우주선이 있어. 근데 우주선이 있는데 길어. 이렇게 그리고 될라나? 나는 그림이 소질이 없나 봐, 얘들아. 자, 그냥 화살표로 표시할래. 자, 무슨 말이냐면 우주선이 있는데 어떤 우주선이 이렇게 뭐 화살표로 표현시킬게, 그냥 화살표로. 긴요 정도 되는, 즉 이렇게 놓고 딱 잡을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원래 이만큼의 길을 갖고 있는 우주선이 있어. 얘가 쫙 이동하고 있어. 어느 쪽으로? 이쪽으로 V의 속도로 있는데 얘 매우 빠르게 이동하는 거야. 매우 빠르게 이동하는 거야. 근데 이것을 밖에서 누군가가 봐. 관측자가 있어. 이 관측자가 A야. 얘는 밖에서 정지하고 있어. 자, 쉽게 가자고. 이 정지한 I의 입장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지. 오른쪽 빠르게 이동하는 이 I의 길이가 원래 예를 들어서 그냥 쉽게 얘기해서 100m라고 가정할게. 예를 드는 거야, 숫자로. 100m라고 가정하게 되면 이거는 이 안에 어떠한 우주를 조종하는 양반이 있을 거 아니야. 우주를 조종한단다. 우주선을 조종하는 양반이 있을 거 아니야. 우주선에 조종하는 양반이 여기까지 자를 대고 찌익 찍더니 100m가 나온 거야. 그건 얘 입장이고. A 입장에서는 우주선의 길이가 100으로 안 느껴지고 어떻게 되는 거냐면 100m보다 짧게. 100m보다 짧게니까 뭐 대략 뭐한이 정도만. 이건 그냥 비율적으로 계산하게끔 또 나옵니다. 이렇게.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실제로 이렇게 짧아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자, 무슨 말이에요? 길이가 짧아지는 건데 왜 자체의 길이가 짧아져요? 자, 다시. 빠르게 움직이는 I의 길이가 짧아진다며. 아까 얘기했죠, 여기서. 우주선 안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한다니까? 근데 이게 마치 긴 자라고 생각한다니까? 긴 자가 자기보다 뒤로 빠르게 움직이니까 이 자의 길이가 압축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랬잖아. 맞잖아. 얘가 빠르게 움직이다 보니까 얘 입장에서 이 우주선이 압축되는 것처럼, 길이가 짧아지는 것처럼 보인다고. 아, 정지한 아이가 빠르게 움직인 아이를 보게 되면 그 길이 값이 짜부러드는 것처럼 보인다. 이게 길이 수축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독특한 어떤 현상들이 나올 수가 있구나. 이게 길이 팽창과, 시간 팽창과 길이 수축에 대한 내용이야. 오케이? 어렵지만 사실 알고 보면 간단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들이 가장 Q&A에서 또 많이 물어보는 문제가 이런 거야. 자, 선생님, 상대적인 거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봅시다. 봐요. 어떠한 여기에 A가 있어요, 티처.
오케이. 그런데요, 여기에 B가 있었습니다. 오케이. 각각의 관측자 A와 B가 있는데요. 얘는 여기 원래 정지해 있는 거고요. 우리 기준에 얘가 빠르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 봅시다. A가 봤을 때 누구, 아, 자, sorry. B가 봤을 때 누구의 시간이 어떤 사건? A에서 발생 어떤 사건이 있으면, A에서 발생 어떤 사건이 있으면, A에서는 A에서 나타난 이 시간이 B에서 보면 천천히 가는 것처럼 인식하는 거 맞아요? 맞아요. 자, B가 봤을 때 A의 시간이 딜레이션, 지연되는 거 맞고요. B가 봤을 때 A의 시간이 지연되는 거 맞아요. 근데 거꾸로요. 아니, 그렇게 되면 얘가 만약에 정지한 것으로 인식을 하면요. 얘는 상대적으로 반대로 이쪽으로 마이너스 V로 가는 걸로 인식해도 관계없잖아요. 그쵸? 그러면요, A가 봤을 땐 B의 시간이 지연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똑같은 거. 그럼 뭐야? 모순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누구의 관측자의 기준이냐에 따라서 다 각각이 다 성립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Q&A 참 많이 올라오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자, 다시 노란색 없었어. 정지해 있는 B가 봤을 때 A가 빠르게 움직이는 V를 보면, 거꾸로 얘기했네. V로 빠르게 움직이는 A를 보면, B가 봤을 때 A의 타임, A의 시간은 지연, 천천히 가는 거 맞아요. 근데 얘를 정지했다. 얘 입장에서는 지가 정지하고 얘가 이렇게 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럼 얘 입장에서는 얘가 이렇게 가면서 빠르게 이동하면서 타임이 딜레이션, 지연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둘다 맞아요. 각각의 상황에 대해서 참이 된다는 거죠. 이거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여기까지가 길이, 수축, 시간 팽창에 대한 언급을 한 거고, 이제 한 가지만 더 할게. 한 가지만 더 할게. 뭐가 있냐면, 질량 증가와 질량 에너지 동등성인데, 이건 뭐예요? 자, 질량 에너지 동등성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이게 참 이제, 이런 거야. 에너지가 질량으로 질량의 에너지로 전환이 될수 있다는 뜻인데요. 자,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자, 생각해 봅시다.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 이거 머릿속 사고 실험이라고 생각해. 우리가 알고 있는 에너지, 자, 아, 물론 운동 상태 에너지 2분의 1에 mv의 제곱이라는 식이 있고, 운동량 mv가 있어요. 이건 일반적으로 다 알고 있는 식 과정 속에서 어떠한 아이가 있는데, 얘가 처음에 정지 상태일 때의 질량은 정지 질량 m0로 표현할게요. 이게 정지 상태였어. 근데 얘가 힘을 준다? 힘을 주게 되면 얘가 이동을 하겠죠? 이동을 하면서 이제 얘가 쭉 빨라집니다. 자, 근데 여기서 계속 어떠한 특정한 힘을 준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힘을 계속 주면 가속에 의해서 속도는 점점점 어떻게 됩니까? 빨라지겠죠. 근데 빨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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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라져. 속도가 빨라지면 운동량 빨라져. 속도가 빨라지면 운동에너지 빨라져. 빨라진다, 커져. 그러면 어찌됐던 이 V는 빛의 속도보다 커질 순 없지. 빛의 속도 빠른 건 없어요. C가 맥시멈이거든. 거의 빛의 속도 C에 근접하게만큼 커졌는데도 불구하고 또 힘을 줬다고 생각해봐. 이거 힘. 그럼 운동량은 계속 뭔가 커져야 되고, 운동량이 계속 커지는데 더 이상 증가 요소가 없단 말이야. 얘가 C에 근접하게 커졌다니까? 그럼 뭐가 증가할 걸 예상한 거냐면, 운동량. 야, 쏘리. 질량이 커질 거라 예상한 거야. 에너지와의 권급 속에서 질량과의 변화를 유도해낼 수 있는 거네. 오지게 커지면서 질량이 증가할 수 있다는 뜻이네. 아, 그래서 속도가 매우 빠른 경우, 속도가 매우 빨라지는 경우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정지한 상태의 질량 대비해서 질량이 어떻게 되는 효과를 보더라? 증가하는 효과를 보더라. 그래서 M은 M0에다가 감마배가 돼요. 이게 질량이 증가한다는 질량 증가 효과예요. 자, 그리고 이 질량 증가하는 것과 더불어 뭘 알아낼 수가 있냐면, 자, 에너지는 M의 C의 스퀘어라고 하는, 이거 워낙 많이 나오죠? MC 스퀘어. 뚜뚜뚜뚜. 질량이, 빛의 속도는 제한이 있고요. 질량과 에너지의 관계에서 질량이 에너지로 전환이 될수 있고, 에너지가 질량으로도 전환이 될수 있다. 이것이 질량 에너지 동등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 운동하는 물체, 매우 빠, 그러니까 얘 대비해서 이렇게 운동하는 물체는 질량이 더큰 값을 갖더라
라는 거죠. 자, 이 세 가지의 내용들은, 그러니까 네 가지가 되네. 자, 시간 팽창, 길이 수축, 그다음 질량 증가, 그 처음 얘기했던 동시성의 파괴라는 관점들은 결국엔 아인슈타인이 특수한 조건의 상대성 이론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결국 마지막으로 도대체 그 특수한 조건이 뭐예요?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매우 빠른 상태의 운동 부위를 갖고 있으며 이 빠른 상태의 운동 부위라는 거는 등속도 운동을 얘기합니다. 가속 운동은 특수 상대성 아닌 거예요, 여지껏? 네. 다시 우리가 알고 있는 특수 상대성이라는 건 매우 빠르게 움직이다와 함께 이 V값이 일정한 등속 조건에서예요. 그러면 매우 빠르게 움직이되 가속 조건이면 뭐가 되는 건데요? 그거는 바로 상대성 이론 중에 일반 상대성 이론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제가 일단은 특수 상대성 이론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일반 상대성 이론은 이제 다음 강의를 통해서 정리할게요. 그래서 일반 상대성 이론과 함께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대폭발 우주론 해서 우주의 기본적인 입자의 특성들까지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 내용들이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충분히 보시면 인식하고 뭐랄까 할 수 있는 내용들이니까 조금 꼼꼼하게 보시고요. 실제 문제들은 별로 어렵게 안 나오니까 너무 위축감 갖지 말고 꼼꼼하게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특수 상대성 이론 내용까지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다음 강좌에서 일반 상대성 이론이랑 그 기본 입자까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